과거 미녀들의 수다에서는 대한민국 여대생들과 외국인 여성들 간의 토론이 벌어졌고 남희석은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는 게 매너입니까? 라는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한예종을 다니는 최한빛은 솔직히 남자분들은 자기 여자가 예쁘거나 어떤 스타일이 갖춰졌을 때 오히려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여자들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정말 옷 하나에서부터 신발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서 내 남자에게 난 어떤 여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더 여자가 자기 투자에 돈을 더 많이 쓰는데 데이트 비용만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자는 돈을 아예 안 쓴다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갖춰줬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감당을 하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한국 여대생들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앞에 있던 알렉스 또한 뭐 얘기는 되네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타이완의 허이령은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누굴 좋아하게 되고 누굴 만나고 그걸 내가 준비하고 나갔는데 이걸 나는 나에서 벌써 투자한 돈이 있고 그래서 그쪽은 이것까지 알아주시고 계산을 하라는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얘기로 들려요 라고 말했고 캐나다 도미니크는 얼굴을 찡그리며 저렇게 말하면 제가 손님한테 해주는 그런 느낌 들어요. 아,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놀아줬는데 돈 내주세요. 제가 무슨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라며 돌직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최한빛은 물론 한국 여대생들은 진심으로 정색했고 당사자인 최한빛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물론 한 부분을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남자친구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가꾸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하고 아끼는 거지 정말 내가 이만큼 예쁘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이걸 써야 돼가 아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라며 무슨 말인지도 모를 변명을 버벅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이해 못할 대답에 메인 MC 남희석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건 본인 생각이니까 라며 애써 포장하고 넘기려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인하공전 문영희는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남자가 약간 좀 초기 투자 비용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며 어이없는 소리를 하였고 이 말에 남자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문영희는 처음에는 이 남자가 나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말을 이어갔고 듣다 못한 타이완의 허이령은 데이트 비용을 투자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이상하고 저는 굉장히 이게 뭔가 주고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라며 또 한 번 돌직구를 날려 문영인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당신은 키 작은 남자와 사귈 수 있습니까? 라는 토론이 벌어졌고 여대생들은 또 한 번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이나대 빈혜경은 중요한 날 힐을 신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 때문에 힐을 못 신게 되는 그런 기구한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고 홍익대 이도경은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키 작은 남자가 싫어요. 요즘 키 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키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 작은 남자는 로저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방송에서 외모 비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게스트로 나와있던 슈퍼주니어 이특조차 싸늘한 표정을 지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분위기 파악 못한 경기대 원효진은 또 어떤 인터넷에 있는 투표 결과를 봤더니 여자를 때리는 남자보다 키 작은 남자가 더 나쁜 남자라는 결과가 있었다며 이 결과가 재밌지 않냐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영국 에바는 키가 큰 건 좋은데 꼭 키가 커야 한다는 제안을 만드는 건 위험한 것 같다. 사랑은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되어라며 타이르는데 하지만 이에 인하공전 문영희는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아도 키 작으면 딱정이 떨어진다며 연애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친구한테 키 작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좀 그렇겠죠 라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미르야는 그냥 문제는 다 남의 시선뿐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토론에서 여대생들은 키 작은 남자와도 결혼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많아야 되고 만약에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장동건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살면서 좋은 집에서 그냥 괜찮은 남자랑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독일 미레아는 그러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남자한테 돈을 바래요? 라고 물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홍익대 이도경은 그래도 일단 조건은 저보다는 좋아야 한다 생각한다며 여대생 대부분도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래아는 다들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라며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그러자 이도경은 아니요 저는 자신 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이에 대한 허희령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누굴 만나고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 나가야 된다면 그럼 저는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며 남자의 조건에 기대어 편안하게 살려는 여대생들 생각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탈리아 크리스티나는 한국 여대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명품 가방들을 많이 드냐며 질문을 하는데 여대생들은 대학 입학 선물로 부모님이 사주는 경향이 많다. 홍익대 이도경은 저도 이제 신입생 때는 그냥 들고 다니다가 3, 4학년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부모님께서 사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매자는 신기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 내주고 용돈 주고 명품까지 사주는 게 진짜 이해 안 가요 라며 독일 미래아는 솔직히 부모님들이 불쌍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발끈한 고려대 최지인은 근데 사실요 그 명품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질이 좋지 않고 값이 싼 물건을 계속해서 바꾸기보다는 정말 예쁘고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 쓰자는 마음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명품이라는 거에 대한 특성 자체가 나이대와 세대를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들 수도 있고요 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여대생들은 자신도 어머니와 명품 가방을 같이 쓴다며 말을 거들었고 또한 이화여대 박은하는 콜롬비아 안젤라가 그러면 왜 한국 여대생들은 똑같은 명품 가방을 그렇게들 쓰세요? 라고 질문하자 그 명품이 다 똑같긴 하지만 어차피 정말 질 안 좋은 물건들도 길에서 파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걸 사느니 하나 좋은 걸 사서 오래오래 쓰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까 남자분에게 잘 보이려고 명품을 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들 만나러 갈 때 가져가지 남자들 만나러 갈 땐 정말 백팩에 힐도 안 신고 운동화 신고 나가거든요 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하공전 문영이는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대학생들은 백팩을 많이 메잖아요. 저희는 백팩 메고 가면 너 등산 가냐 여기는 우산 여기는 물통이라며 놀려대는데 왜 외국 학생들은 백팩을 메는지 핸드백을 왜 안 메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오히려 백팩을 많이 메는 외국 대학생들 문화가 불이다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남희석은 지금까지 대화에 끼지 않고 있던 서울대 황혜진 양에게 질문했고 명품 가방 있으세요? 혹시 갖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이에 황혜진 양은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희석은 왜요? 라고 물었는데 이에 황혜진 양은 안 써요. 워낙 책이 많으니까 백팩에도 다 안 들어가서 손에 들고 다니는데 넣고 다닐 데가 없어요 라며 명품 가방은 쓸모가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 지금까지 주구장창 명품 가방의 효용성을 얘기하던 여대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